오늘은 남의 극기 좋은 게 남파랑 깨 45코스, 남의 발에 깨 13코스 받아 놓기를 걷습니다. 남의 발의길인데요. 발이란 말은 남의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활에나 조개, 미역, 거둥 등 해산물을 선수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토속어라고 하네요. 바다 놓을 길은 이름처럼 저녁 놓을 명소들을 엮어가며 바닷가를 걷는 길입니다.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한 길은 잠시 내륙 숲속 농로를 이용하다 예계 마을부터 눈이 시원해지는 바닷길을 걸어 북쪽을 향합니다. 다만 주변이 어두울 때는 걷기가 불편한 해안 비포장길이 중간중간 있으므로 코스가 끝날 무렵 노을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해 스포츠파크하고요. 저 멀리 지금 서산항이 한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요? 망원산이거든요. 불꽃이 피면 정말 아주 멋진 트레킹 길이 또 예상이 됩니다. 식당 뚝배기야 이거 더 있습니까 이거? 자, 커피 한잔 하고 가야죠. 예, 물 좀 끓여가지고 코도 얻어보자요.
춥게 들어오니까요 좀 따뜻한 기분도 들고요. 아 오늘 바닷바람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바위가 지금 바래깨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산횟집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는 1.1km 남았습니다. 우리 남의 어머니십니다. 수고하셔요. 염해 마을이랍니다. 이곳이 두가사리를 말려서 걸음한다고요. 6호까지 1km가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름통을 지나서요 이제 조금 정상길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곳 길은요 뭐 헤맬도 귀엽지 표시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이순신 대교하고요 여기서 산단이 지금 아주 한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늘서와의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500m 남겨놓고요 이제 산길로 또 접어줍니다. 아 약간 삼각길입니다. 이제 노고 마을이 서서히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주 아주 한적합니다. 아, 학교 아주 폐기가 됐습니다. 이거 다음에 바랫길은요? 길이 워낙 네, 잘 되어 있고, 택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일단 헤매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